기출 유형 문제 7번 섹션 7 문제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보실 때 우선 이 문제에서 이 표를 보시면 Sales PC와 Manage PC가 있는데 이 PC 우측에 주소가 DHC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문제고 아웃로그 밑에 보니까 S1도 DHCP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도 역시 DHCP로 할당받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DHCP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PC나 스위치에 주소를 할당하는 장비가 누구인지, 즉 서버인지 라우터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DHCP 서비스 릴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IDC 서버에 DHCP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중에서 어떤 특정한 말 때문에 문제 푸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라우터 1을 통하여 해서 혹시 라우터에서 주는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우터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서 PC에 또는 스위치에 주소를 줄때 라우터를 거쳐서 온다 그런 뜻이지 라우터에서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서버에 DHCP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DHCP 문제를 풀때 서버에서 주는 그러한 문제로서 지난번 6번 기출 유형 6번 풀때 핵심 명령어가 뭐였습니까? IP 헬프 무슨 주소? 서버 주소 요걸 쓰면 인터브이렌 하면서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서 스위치에 DHCP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여기다가 명령어 입력하기 전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있는 VLAN 번호는 60입니다. 따라서 스위치의 DHCP 할당은 VLAN 60 쪽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여러분들은 이걸 쓰실 때 VLAN INT 해서 VLAN 60으로 접속을 하시고 주소를 쓸때 IP ADD 하고 이때 주소는 자동이기 때문에 DHCP라고 쓰고 세 번째 NO SHUT 해서 활성화시키는 요세 줄이 스위치의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게끔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신 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이 뒤쪽에 게이트웨이 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요 앞쪽에서 게이트웨이는 이란 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요말 20 0.20 0.60이라는 서브 인터페이스 항목 뒤에 보니까 호스트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호스트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바로 요 주소가 항상 우리는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게이트웨이 주소를 쓰므로 요것이 게이트웨이 주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간단하지요. 여기 서브넷 마스크가 16입니다. 16. 세일즈 PC, 매니지 PC가 각각 16이므로 여러분들이 보통 계산하는 슬래시 16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0.0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255.255 이렇게 되고 세일즈 PC의 네트워크는 요 앞에 100.16.0.0이므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100.16.0.0이라고 쓰고 두 개의 숫자를 즉 와일드카드와 지금 네트워크를 더해 보겠습니다. 0에다가 100 더하면 100, 0에다가 16 더하면 16, 255에 0 더하면 255. 자, 할당 가능한 마지막은 마지막 숫자에서
더한 후 1을 빼야 되므로 254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구해놓은 요 주소가 Sales PC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됩니다. Sales PC에.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100.30.0.0이라는 요 네트워크, Manage PC의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 주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30.255.254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은 서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는 지금 주소가 192.168.1.10이고 서버의 네트워크가 앞에 192.168.1.0 서브넷 마스크 24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라우팅을 할 때 정적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적 라우팅을 R1 왼쪽에 있는 라우터에서 하실 때 바로 목적지 즉 네트워크를 써야 될 게 바로 이 서버 네트워크가 되고 이때 써야 될 서브넷 마스크는 24가 되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에서 R1의 시리얼 주소다 R1의 네트워크가 뭔가 R1 시리얼 ISP 사이에 100.100.0.4입니다. 네트워크가 4입니다.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서브넷 마스크는 30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 30에 네트워크가 4일 때는 지난번에 제가 문제 풀 때 서브넷 마스크 30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떤 거냐 이 바로 네트워크에다가 1 더하고 네트워크에 2 더한 5와 6이 쓸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때 R1의 시리얼 주소가 100.100.0.6으로 써줬기 때문에 ISP에 해당 구간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를 쓰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와 6 중에서 6은 지금 이미 R1에 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는 100.100.0.5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첫째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했고 두 번째 목적지인 서버의 네트워크 살펴봤고 서브넷 마스크 또 R1의 ISP의 시리얼 주소는 100.100.0.5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지를 넘겨서 나머지 사항도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VLAN 20이 있고 VLAN 60이 있습니다. 아까 전 표에서도 확인은 됐지만 이름은 Sales, 이름은 Manage.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VLAN 10과 VLAN 20으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20, 60 나왔을 때 이거를 꼭 확인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모르고 10, 20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동작이 안 되는 걸 발견하면 수정하는 게 더 복잡합니다. 요 VLAN 번호가 20, VLAN 번호가 60이고 오른쪽에 포트는 예전에 풀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하나는 1번에 하나는 2번에 그 다음 인터 VLAN 구성 요 인터 VLAN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늘 쓰던 패턴을 제가 적어보면 여기서 하는 얘기의 전체적인 것은 서브 인터페이스가 VLAN이 20일 때 우리는 늘 INT F0/0.20이라고 VLAN 번호를 쓴 다음에 EN Encapsulation 그 다음 DOT1Q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되니까 D라는 약자를 쓰고 위에 VLAN 번호 20을 씁니다. 그 다음에 IP 쓰고 ADD 이때 쓰는 주소는 VLAN 20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죠. 게이트웨이 그 다음 뒤에 서브넷 마스크를 씁니다.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 마지막에 NO SHUT 이런 틀 네 줄을 여러분들은 늘 써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서브 인터페이스 형식에 맞게 네 줄을 써라 하는 내용이 바로 인터 VLAN 구성입니다. 요 설명이 쭉 설명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요 밑에 보니까 FA0/0 포트와 스위치에 24번 포트에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지금 VLAN을 20, 60을 썼는데 VLAN을 20, 60
만 데이터 전송이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기원 설정할 때 누구누구만 허용이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allowed, ALLOWED, allowed 약자는 ALL을 쓴다 해서 트렁크 할때요 명령을 한줄 있다가 잠시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라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팅. 라우팅이라는 건 정적 라우팅인데 혹시 요 밑에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적 라우팅이 아니고 혹시 다른 라우팅인가 읽어보시고 마침 여기에 기본 라우팅을 설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학생들이 혹시 정적 라우팅 속에 기본 라우팅이 있으니까 혹간 쓸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시험 문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주의사항으로 써놨으니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R1과 ESP 구간의 네트워크는 100점, 100점, 0.4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ISP 라우터에는 라우팅 정보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 라우팅을 할때 R1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정적 라우팅의 기본 여기서 간단하게 써본다면, 즉 R1에서 정적 라우팅. R1에서 정적 라우팅 형식은 IP ROU라고 쓰고 이 R1에서의 목적지는 서버입니다. 따라서 서버 네트워크를 쓸 겁니다.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를 쓸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ISP 시리얼 주소를 쓰면 된다. 시리얼 주소. 요 형식을 기억했다가 혹시 다른 문제에서 정적 라우팅 해라 그러면 서버 네트워크 아니면 목적지 네트워크가 되겠고 그 네트워크 뒤에 서브넷 마스크를 쓰시면 되고 오른편에 있는 라우터 시리얼 주소를 쓰면 된다. 문제에 따라서 조건은 약간씩 다르니까 요 형식을 꼭 기억해 두시면 이 정적 라우팅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것은 꼭 기억해서 입력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에 웹 서비스 접속을 하라 했으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www.skills.com을 넣어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가 확인하도록 하시죠. 자,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풀이 방향을 설명을 드렸고, 역시 동작을 먼저 시킨 다음에 기본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출 유형 7회 도면을 불러내서 장비에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이란 스위치를 먼저 눌러 주시고, 스위치에 입력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VLAN 번호와 이름, 둘째, VLAN 번호를 포트에 할당할 거고, 세 번째, 스위치의 주소를 DHCP로 할당하고, 네 번째, 트렁크 하면서 또 주어진 문제에 답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클릭하고 CLI 탭을 누른 후, 엔터를 치고, ENCONFT, 자, VLAN 번호가 20이니까 VLAN 칸 띄고 20 이름 NA 이름은 sales S자 대문자로 SALES 이번엔 VLAN 60입니다. VL 60 여러분들이 VLAN 번호 입력할 때 평소 하던 거와 좀 달라서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NA 이름은 manage MANA GE.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했고, 포트에 할당하러 1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1 연결 SWMO ACC SWACC VLAN 번호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2 연결 SWMOACC 여기에 VLAN 60을 할당하겠습니다. SWACC VLAN 60 이상 각 포트의 VLAN 번호 20과 60을 할당했고 이제 주소 입력을 위해서 아까
우리 표에서 잠깐 봤지만 VLAN 60의 주소를 DHCP로 할당이라고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VLAN 60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아니야 INT VLAN 60 그러면 60번 VLAN으로 접속을 했고, 그 다음 주소 IP 어드레스 ADD 이때 주소는 DHCP이므로 DHCP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활성화하겠습니다. No shot. 자, 이상 스위치의 주소를 DHCP로 할당했는데, 향후에 스위치의 주소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와 봐도 할당된 게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입력만 정확히 잘하면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트렁크를 위해서 24번 포트로 접속합니다. INTF 0/24 트렁크 명령 SWMOTR. 자, 아까 VLAN 20, VLAN 60만 데이터 전송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SWTR ALL 칸 띄우고 VLAN 칸 띄우고 20 쉼표 60 엔터 치면 스위치에 트렁크와 동시에 VLAN 20, 60만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스위치 입력 창을 닫고 스위치 입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 유형 7회 라우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입력을 할 때, 우선 순서는 동작을 먼저 시킬 거고, 주소가 PC에 들어오나 확인할 겁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기본 설정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R1을 클릭하시고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쳐서 장비가 나오면 ENCONFT 우선 활성화를 위해서 포트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F0/0 활성화 NO SHUT. 두 번째 서브 인터페이스 VLAN 20인 쪽을 먼저 접속하겠습니다. INTF0/0.20 END 20 주소 IP ADD 이때 주소는 우리가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므로 100.16.255.254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16이니까 255.255.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IP help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서버 주소를 이어서 입력합니다. 192.168.1.10 이것이 서버 주소입니다. 마지막에 활성화를 위해서 no shot 해서 20번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을 마쳤고, 이번엔 60번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기 위해서 INTF 0/0.60 END D 60 주소 IP ADD 이때 주소는 VLAN 60 쪽의 게이트웨이 주소 100.30.255.254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55.255.0.0이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자, 이제 주소 역시 자동으로 할당받기 위해서 IP help 서버 주소 192.168.1.10 엔터 활성화 노 샷. 자, 이상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입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시리얼 포트로 이동한 다음에 시리얼 포트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포트 접속 INTS0/0/0 주소 IP ADD 문제에서 주소는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100.100.255.254
0.6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30,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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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가 되겠습니다. 시계 아이콘 모양이 있으니 CL 칸 띄우고 RA 칸 띄우고 64,000. 활성화 노 샷. 자, 그렇다면 이제 시리얼 포트 설정이 끝난 다음에 라우터에서 이제 정적 라우팅을 입력하는데, 정적 라우팅에서 현재 목적지는 서버가 되므로 명령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ROU 서버 목적지 서버의 네트워크 192.168.1.0이 네트워크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입니다. 255점, 255점, 255.0. 아, 지금 현재 서브넷 마스크를 쓰고 마지막 시리얼 포트 주소를 안 썼으므로 에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IPROU 192.168.1.0 쓰시고 서브넷 마스크 쓰고 이제 반대편 주소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했으니까 100.0.5가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가 되므로 엔터를 쳐서 라우팅 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라우터까지 입력이 됐으므로 이제 동작에 대한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PC 두 개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우터 입력 창을 닫겠습니다. 자, 왼쪽에 세일즈 PC 창을 열고 데스크탑 IP 위에 DHCP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랬을 때 주소가 이와 같이 네 줄이 들어오면 되고, 오른쪽 PC를 열어보겠습니다. 클릭. 역시 주소 확인은 데스크탑 IP DHCP를 눌러서 주소 확인을 이와 같이 다 했습니다. 자, PC 두 군데 주소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소로 인해서 동작은 잘 되고 인터넷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DHCP 할당된 뒤에 여러분들은 인터넷 접속 확인을 위해서 주소 입력 창을 닫고 오른쪽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눌러서 URL에다가 www.skills.com 문제에서 제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시고 고를 누르거나 엔터를 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인터넷 웹 서비스 접속은 성공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세일즈 PC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DHCP와 웹 접속 테스트를 마치고 기본 설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7 기출 유형 07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시스템 설정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콘솔 접속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콘솔 텔넷은 아니고 콘솔 접속.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명령어는 BAN 칸 띄우고 MOTD. 이때 BAN은 배너의 약자입니다. 칸 띄우고 현재 이 문제에 없는 특수문자를 하나 써주시고 제일 끝에다가 특수문자를 써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서 제시된 꺽쇠 달러 물결 This is R1 물결 달러 꺽쇠까지만 앞에 큰 따옴표나 뒤에 큰 따옴표는 입력 안 합니다. 바로 요 부분을 요 골뱅이와 골뱅이 사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에서 ban-mot라는 명령어를 쓰고 앞에 특수문자 뒤에 특수문자를 잘 쓰는가 요것을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은 콘솔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라우터 콘솔을 통하여 연결할 경우 이것은 라우터에 맨 처음 들어갈 때 그런 의미로 ID는 마스터 암호는 라우터 샵샵으로 로그인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걸 봤을 때 라우터에서 여러분들이
콘솔 접속을 하시고 licon0 암호 패스 암호는 잘못됐네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긴 유저네임과 암호를 줬기 때문에 맨 첫째 줄에는 유저라는 걸 써야 됩니다. 유저 그 다음에 master I, 패스는 패스 router 샵샵 이때 콘솔로 이동해서 licon0 여기서 로그인 로컬만 쓰면 됩니다. 로그인 로컬 로그인 로컬 요것이 요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 설정에서 R1의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를 라우터 샵샵으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enable 그 다음에 pass 그 다음에 router 샵샵 이렇게 입력하면 기본 설정은 끝납니다.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R1 라우터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신 후 enconf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너 먼저 입력하면 ban 쓰시고 motd 쓰고 앞에 골뱅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꺽쇠 달라 물결 물결 그 다음에 THIS this is R1 물결 달라 꺽쇠 끝에다가 꼴뱅이 쳐서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에 사용자 이름 유저 칸 띄우고 콘솔 접속 시 사용자 이름 master 암호 패스 router 샵샵 여기서 콘솔로 접속한 다음에 licon0 끝날 때 인증 받을 때 로그인 로컬 다음 관리자 모드로 접속 시 프리빌리즈 모드 PRI enable pass router 샵샵 엔터 해서 요 기본 설정은 여러분들이 동작을 다 시키고 웹 접속 테스트까지 한 후 이렇게 입력하시면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수가 배점이 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은 우리 기출 유형 문제 07을 모두 풀어봤습니다.